네, 안녕하세요. 금필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배송과 조립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30분이 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좀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좀 해놓고 설명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납땜하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배선하는 거, 그러니까 ESC와 PDB 배선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ESC와 PDB 예, 이렇게 배선 작업을 좀 마무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FC까지 연결 다 해놨는데 그 과정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PDB 쪽에 기본 납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뭐그 다음에 한 작업이 뭐냐면 요 포스트 밑쪽은 거의 배선이 끝났는데 이제 위쪽으로 배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FC와 뭐 이런 배선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포스트 블럭이 있는데 원래 이게 길이가 좀 길어요. 이렇게 조금 원래 길이가 조금 긴데 제가 이거를 커터로 좀 잘랐습니다. 커터로 좀 잘라야 이 마텍 그 FC에 들어있는 이 진동방지 포스트를 꼽을 수가 있어요. 얘가 원래 깊이가 좀 저기 해서 이 뒤쪽에 예, 이렇게 꼽는 부분이 좀 얕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빡 하면 이 부분이 끝까지 잠가도 이만큼이 떠요. 이만큼이. 어이, 죄송합니다. 이만큼이 떠요. 너무 넓죠? 그래서 좀 잘라내고 좀 타이트하게 해서 일단 PDB를 온전하게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잠그면 이렇게 여백이 없이 잘 이렇게 됩니다. PDB는 사실 진동에 별로 큰 상관이 없는데 FC에는 자이로 센서 같은 것이 들어있으니까 진동을 많이 오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진동방지 포스트 사용하시면 네, 좋습니다. 데미지로, 기체에 충격이 왔을 때 데미지로부터도 좀 보호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 폭시어 카메라용 커넥터입니다. 커넥터인데, 동일한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커넥터의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전압, VCC라는 건 배터리 전압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비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 OSD 그라운드, 그 다음에 VSEN, 이거는 전압 센서라는 겁니다. 볼트 센서. 이렇게 커넥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커넥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순서대로 해서 첫 번째가 빨간색, 검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하얀색, 이렇게 녹색, 하얀색, 그 다음에 검은색, 예,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보라색이 되나? 요 배선이 있어요. 요 앞에 세 개 중에서 적색하고 검은색은 전원선이니까 PDB에 5V 검은색하고 이렇게 5V에 배선을 해놨습니다. 여기 옆에 납땜하실 때 옆에 이렇게 엉겨붙지 않게 잘 하셔서 납땜하시면 됩니다. 5V 그라운드. 그 다음에 비디오선은 여기 반사가 좀 되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앞쪽이에요. 앞쪽에 있는 부분에 하나, 둘, 세 번째 캠에다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캠에다가 납땜을 했고요. 그리고 요 커넥터는 요거 영상 송신기 쪽에 커넥터입니다. 이 부분 설명 이따 드릴게요. 영상 송신기 쪽에 커넥터인데 여기서 나오는
선 중에 5볼트 선은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PDB에서 비디오 선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 쪽 전원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쓰니까 커넥터 두 개를 빼버렸고, 그래서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배선이 있는데, 노란색 비디오 선이죠? 비디오 선 빼고 10볼트, 여기 부분에 10볼트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10볼트와 그라운드 부분에 배선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10볼트 넘어간다 그래서 뭐 문제 될 것도 없고, 여기 배터리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가 BE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듈이 BEC에서 전압과 전류를 안정적으로 받는 게 영상을 송신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 전원 5볼트 연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영상 송신기용 전원 10볼트에다 연결해 줬습니다. 반대쪽에도 좀 여유가 있는데 이건 뭐 당장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줬고, 역시 선 중에 VTX 선, 영상 송신기로 나가는 선을 여기 VTX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영상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 보이는 요그 OST 칩셋을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면 화면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배터리 연결해서 비디오 신호가 가나 안 가나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렇게 OST 칩셋이 중간에 껴있는 FC 쪽에다 연결을 해갖고서 영상 테스트하면 영상 테스트가 잘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FC까지 마무리 연결을 해서 영상 테스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 카메라 쪽에 이거는 OSD 컨트롤러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그 폭시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컨트롤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아서 할수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일단 놔두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디오 선하고 볼트 선, 뭐 납땜을 해도 되는데 굳이 잘라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마감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이거 커넥터 선을 한번 잘라내면은 이걸 뭐 다시 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뭐 빼놔도 뭐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수축 튜브로 이렇게 합선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신기를, 이걸 쓸 거예요. 스펙트럼의 SPM4649T 텔레메트리 지원하는 거죠. 이거를 쓰시면, 저는 이렇게 배선을 하고요. 자, 이렇게 그 커넥터를, 이 커넥터를 살리기 위해서 전 배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직접 물리기도 하고 직접 여기서 선을 잘라서 납땜을 해도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은 바인딩이 안 돼요. 요걸 통해서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바인딩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려놨습니다. 저는 이 수신기가 비싼 거라서 일단 수신기를 살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 태워 먹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수신기를 까가지고서 납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자, 마텍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잠깐 옆으로 밀어놓을게요. 마텍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친절하게 수신기 타입별로, 뭐 이거는 위에 거 DSM2, DSMX는 이거는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얘는 그라운드 3.3볼트, 이건 위성 수신기예요. 그라운드 3.3볼트 DSM을 RX2에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어요. 여기 텍스트 써 있는 게 위쪽하고, 위쪽은 위쪽 거 커넥트 위쪽 그 단자, 아래쪽은 아래쪽 단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되고, S버스 RX, 요거는 보통 스펙트럼이죠. 후타바나 스펙트럼이죠. 그거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스마트 포트는 따로 스마트 포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포트 선은 뭐 따로 쪽으로 TX 선이나 그쪽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PPM I버스는
이렇게 5볼트 연결하고 아이버스 연결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요거 매뉴얼 잘 보시고, S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 S버스, 그라운드 5볼트 S버스 연결하시고, PPM 아이버스는 그라운드 5볼트 위에 RX2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마테콤 페이지 가셔서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배선도 이거 다 나오거든요. 제가 마텍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배선도 친절하게 잘 나옵니다. VTX 어디다 연결해야 돼요? 오디오선 어디다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쪽 제품들을 쓰신다 그러면은 고뭐 TBS도 오디오선, RX선 뭐 이런 거 예, 스마트 오디오 연결하는 법 이런 거다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부저를 연결안 했네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LED랑 부저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 부저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저는 꼭 다시길 바래요. 예, 부저는 기체 잃어버리면 삐삐삐삐 이렇게 소리나게 해주고, 여러분들 상태, 그러니까 삐삐삐 상태 전환하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부저는 예, 다세요. 선수들도 안 달다가 예, 지난 모 대회에서 기체 잃어버려서 난리치고서 예, 부저를 달거나 뭐 변속기에서 예, 소리가 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차후에 저는 부저를 달도록 하면 좋은데 예, 지금 부저가 제가 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데 안 보이니까 예, 부저 나중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좀 단계를 좀더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진도가 너무 느리면 여러분도 지루하고 저도 지루합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기는 제가 영상송신기는 이쪽에 달고 수신기는 아래쪽에 달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제가 이렇게 고정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선을 해놨고 영상송신기는 제가 어떻게 달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게 위쪽에 이제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조금 줌을 바꿀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죠. 포트 플레이트가 이쁘게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버튼 눌러서 이게 요게 버튼입니다. 네, 요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변경을 하거나 할수 있어요. 뭐 요즘 나오는 신형들은 이제 리모컨을 그러니까 조종기에서 신호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쓸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바꿔줘야 됩니다. 꾹꾹. 그래서 이쪽에 예, 이런 그 채널이랑 그 밴드 그룹 잘 보일 수 있도록 LED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쪽으로 이렇게 달았는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게 원래 이렇게 이제 떠요. 이게 딱 이렇게 뭐 보통은 이게 위로 해서 붙이죠. 그러면 이거 안 보여요. 이 부분이 위쪽으로 해갖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데 그러면 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붙였는데 요런 스폰지를 옆에다 이렇게 좌우로 대고 그리고 요 부분에 잘안 보이시겠죠? 네. 여기다 제가 케이블 타일 하나 감았습니다. 얇은 거. 케이블 타일 하나 감아서 그 잘라낸 요런 꼬다리가 네, 여기 딱 고정시키는 부분이 이쪽에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시키고 스폰지 두 개로 하고 케이블 타이로 여기 이목 부분하고 끝 부분 두개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 놨어요. 이렇게 적당히 고정시켜 놓으면 예. 그리고 안테나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예. 이렇게 고정할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 딱 대면 이렇게 되면 예. 괜찮겠죠? 예. 이렇게 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채널을 변경하거나 할때 버튼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누를 때 힘들고 안 보여요. 채널 어디 선택했는지. 특히 이렇게 직접 하드웨어 버튼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예, 이렇게 눌러 갖고서 채널 변경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이렇게 다시 다르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게. 보통 위쪽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어퍼 플레이트 쪽이 뚫려 있는 예, 그런 구조라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타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돼서 배터리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배터리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하면 보호가 돼요. 네, 보호가 됩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다 막아줘서 버튼이 눌리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비행 중에 버튼이 눌리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요 제품은 마텍 시스템의 요 FC 허브랑 그다음에 FC랑은 요 필름형 예, 잘 보이시네? 예. 필름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 FC와 PC, PDB를 연결을 해요. 어떻게 넣냐면 자, 좀 자. 당기겠습니다. 살짝, 아이고. 살짝 당겨보아요. 네, 잘 당겼죠? 어떻게 넣냐면, 요 부분, 뒤집은 요 파란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꼽아요. 파란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꼽아요. 꼽을 때는, 설명서 거기 나와 있는데 예, 말씀드리면 여기 까만 부분 보이시죠? 이 까만 부분이 원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당길게요. 예쁜 손은 아니지만 예, 좀더 당겼습니다. 예, 까만 부분 들어가 있는데 요런 핀셋으로 구부러져 있는 핀셋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살짝 앞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손으로 하셔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살짝 이렇게 칩셋 앵글 크게 당겨주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안 나왔나? 네. 이게 커넥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실리콘 코팅제를 너무 많이 발라놨나 봐요. 그래서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발랐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우리는 이러면서 배웁니다. 네. 자, 다 이렇게 아까 메탈 부분이 안 보일 메탈 이쪽 노출된 부분이 안 보일 때까지 쑥 밀어넣고 잘 끼워졌습니다. 안 빠지게 잘 빼졌습니다. 그리고 자, 역시 여기 PDB에 있는 부분도 제가 미리 좀 빼놨어요. PDB에 있는 부분도 방향이 자 여기가 앞이죠. 이렇게 해서 꼽으면 되는데 커넥터를 여기 안쪽으로 저는 배선을 좀 밑으로 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로 해서 결국에 나중에 이 공간을 제가 좀 쓰거든요. 배선 연결하는 공간으로 좀 쓰기 때문에. 가급적 작은 배선, 얇은 배선은 밑으로 넣는 걸좀 선호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노이즈가 되게 심하거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어요. 예. 밑으로 영상선이나 전원선이 지나가고 이 사이에 지나간다 그래서 노이즈가 막 심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얇은 선들은 가급적이면 밑으로 지나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 이렇게 밀어넣고 뭐 어느 쪽을 먼저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커넥터를 자주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잠깐 돌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제가 좀 힘드네요. 일단 커넥터를 뽑는 게 먼저니까. 여러분, 저랑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렇게 드론 만들기 하시는 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워낙에 체질이 좀 드론을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 방엔 제가 직접 만든 엄청나게 큰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예, 네,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가볼게. 됐습니다. 자, 연결이 됐네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을 카메라 선, 그 다음에 VTX 선 뒤쪽으로 앞뒤로 깔끔하게 해서 짠 하면 예, 자, 보이시나요? 자,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마무리 작업은 여러분들이 예, 뭐 하시면 되는데,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PCB도 예, PDB도 연결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본 배선들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테스트하냐? 예, 영상 송신기가 예, 제대로 동작하는지, 카메라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전원이 들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사실은 뭐 캘리브레이션 안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원선 옆으로 나왔죠. 주위에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여기서 아, 영상이 잘 나오는구나까지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내가 조립을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동작, 기본 동작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이 마무리로 덮으시면 좋습니다. 자, 전원 들어오는 우렁찬 그 변속 기음을 들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우렁찬 변속 기음을 들으셨고, 지금은 영차 여기 이렇게 불이 잘 들어오죠. 예, 여기 빨간 불도 켜져 있고 여기에 예, 잘 들어오고요. 여러분한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예, 머구리 고글, 저 흔히 말하는 머구리 고글에 전원을 좀 넣었습니다. 살짝 돌려서. 자, 보이십니까? 자, 이 불빛 때문에 좀 부담스럽네요. 자, 보이십니까? 예, 제방 예, 작업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손도 보이시죠? 이렇게. 예. 카메라가 잘하고, 여러분한테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폰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자, 카메라로 영상 신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채널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 기본 동작 테스트는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서, 이제 전원도 잘 돌고 있고, 변속 기음도 제대로 들렸고, 카메라도 동작하고, 영수기도 동작한다. 이것까지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립을 마무리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거나 좀 답답하거나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성실하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한 7, 예,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예,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빨리 끝나네요. 예. 그리고 하나가 더 남은 게 기체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베타플라이트에서 요거 세팅하는 방법까지 하고 조종기 세팅하는 방법까지 해서 일단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드론 날리러 갈 거예요. 예, 좀 비행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구독해 주셔서 사랑하고요. 예, 열심히 하는 금빛 데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